사람의 시대가 가고 AI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촬영을 하기 전에 우리 딥페이크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버즈비 영상에 그돈 렌더링 뭐 무슨 얘기하는 인터뷰 장면 같은 거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최피디님이 돈 렌더링 뭐 어디서 말하는 영상 같은 거를 구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돈 렌더링 몇 년도 사람인데 이게 왜 남아 있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딥페이크로 얼굴을 합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아니, 그걸 여기서 이게 한다고. 버즈비 TV에서 딥페이크를 한다고? 약간 너무 좀 문화 충격을 아, 받아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예,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 올라오잖아요. 그 AI가 그린 그림들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기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점 우리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약간 어설프게 닮았을 때 느끼는 그 아, 불쾌함. 아예 완전히 뭔가 애니메이션 같거나 아예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 같지 않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실제 같거나 해야 되는데 그 중간의 영역에서 미묘한 불쾌감과 위화감을 느끼는 걸 불쾌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불쾌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는 이게 실사가 아니면 도대체 뭐야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영역에 이제 그런 AI 기술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AI 인플루언서 들어보셨어요? AI 인플루언서요? AI 인플루언서란가? 그게 그 뭐지? 버추얼 인플루언서. 네네네 버추얼 그쵸 네 인플루언서. 그 버튜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그 이제 그건 이제 그 이제 캐릭터를 자기에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런 것들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난 하고 있죠 모르겠던데. 어 그리고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필터 같은 게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실제로 원래 옛날에는 필터로 씌우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필터가 풀리고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필터의 그 어떤 퀄리티도 너무 좋아져서 아무리 막 이렇게 좀 격렬하게 움직여도 필터가 잘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필터를 뺀 실제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지?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게 이제 보안 문제라든가 그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법안들이 따라갈 수 없을 그렇죠. 만큼의 굉장히 맞아요.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것들이 성인물 산업으로 활용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놓는 장치들도 이제 계속해서 같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딥페이크나 이런 데서 나는 전혀 내가 한게 아닌데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했던 말이 막 어디 뭐 뉴스처럼 합성돼서 나가고 있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지만 너무 또 위험할 수 있는 이 그러니까요. 기술을 어떻게 보면 이 도덕적인 안전장치와 이 기술의 발전을 잘 맞춰서 그러니까 창과 방패를 같이 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제 AI 관련주를 잘 알아서 AI 로봇 뭐 이런 것들 그쪽으로 뭐 투자를. 네, 뭐 유망 뭐 투자 종목이니까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젠간 저희가 이제 그 딥페이크가 발전을 하고 AI가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구현을 해줄 수 있다면 리뷰어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그러니까. 기타를 한번 우리가 만나갖고 기타를 코드 한번 잡고 뭐 개방현 한번 치고 하나씩 딱딱딱딱 낸 다음에 어탐으로 바꿔줘라고 어차피 황명음이 나와가지고 네막 이러면서 막 수다 그럴 떨고 것막 이런 같아. 것들도 실제로 뭐 이제 나중에는 AI가 만들 수도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들 그림도 지금 만큼 그림도 그리고 다 맞아요. 하니까. 언젠간 또 대체될 수 있는 이 음악 산업에서 저희는 또 가장 아날로그적인 리뷰로 여러분들께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페이디드 지고 있는 사양 산업 음악 산업을 뜻하는 페이디 페이디드예요. 제235 30년대 스타일의 페이디드인데 이아 30년대 스타일의 페이디드 저희가 저번에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이번엔 45. 50입니다. 네. 50 제245 45. 50s. 지난번에 제235 30s를 했었는데 지금 2030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1930년도 기타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 맞아요. 그때 했었던 페이디드의 제235 30s가 이제 점수 73점 받았거든요. 312만 원이었고 명호 씨는 회상, 저는 낭만의 피지컬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제245 50 페이디드인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뭐 제245는 워낙에 대표 모델이다 보니까 네, 워낙 좋은 기타죠. 최근에 했었던 것들을 한번 제245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를 한 지도 꽤 됐네요. 이거 벌써 재작년 모델입니다. J45 슬래쉬 기억하시나요? 슬래쉬 노벤버 버스트. 네. 네, 노벤버 버스트가 75점 받았어요. 차분한 슬래쉬, 젠틀한 마호가니 이렇게 405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J45 오리지널 50s 이게 312만 8천 원 그 당시에 77점 받았네요.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근육, 체험 후기 좋은 농장주. 약간 늘 그런 드레드넛의 마호가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맞아요. 목가적인 맞아요. 스케일 큰 목가적인 감성. 원래 우리나라에서 하면 약간 좀 시골 느낌이 나는데 그쵸. 미국의 이제 그 깁슨 오리지널을 보면 약간 미국의 대평원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트레일러 몰고 이렇게 맞아요. 비료로 비행기 비료로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J45 스튜디오 월럿이 71점 받았고요. 크리미 호두, 부드러운 호두 젤리. 그리고 J45 스탠다드 이거 스쿼드 적용으로 우리가 리바이벌 했던 게 있었는데 338만 3천원, 74.5 나왔습니다.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이 오래 달린다. 잘 끓여진 맑은 곰탕. 딱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네. 30, 15, 15, 15, 31, 14, 15, 14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었던 J45였습니다. 최근에 J35가 73, 이 중에 제일 높게 나온 건 50's J45 오리지널이 77점으로 제일 점수는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기대되네요. J45 50's 페이디드 모델이고요. 354만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102.5cm, 무게는 1.83kg, 두께는 118mm, 구프레트 뚫리는 79mm고요. 라운드 숄더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은 시트가 스프루스, 측구판 마호가니, 사틴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라운디드 마호가니, 그것도 화이트 버튼, 스몰 버튼이죠. 헤드머신에 너트 본넛 43.815 너비의 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 프리앰프는 LRBX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업 로즈우드고요. 우리 어탐이 굉장히 반갑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가 214에서 414로 교체가 됐어요. 뭐 어쿠스틱 기타를 수음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최고의 마이크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닌 네, AKG의 C414XL2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마이크를 아주 만족하면서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네,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네. 보컬, 기타 다 이걸로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너무 이것만 가지고 제가 C414를 구매한 지가 거의 뭐 이제 뭐 7년, 8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이걸로 수많은 일들을 해서 이미 본전을 뽑을 대로 뽑고 마이크 소리는 좋긴 좋지만 이제 좀 지겨워서 얼마 전에 마이크 하나 새로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UAD에서 나온 그 스피어 X 그 모델링 마이크가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이번에 샀는데 그거와 이거를 이제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못할 게 없다. 아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저의 메인 마이크로 정말 수많은 일을 같이 해주었던 기타 녹음에 최적화되어 있는 마이크 C414 사장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214에서 약 두 배 반의 업그레이드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니터 사운드를 받아놨는데 확실히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기타 소리보다 좀 더 좋게 들리니까 좀 기타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약간의 그런 현혹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마이크가 좀 더 좋아졌다는 걸 꼭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쳐봤어요. 네. 뭐라 그래야 될까? 이 J45 50s가 우리가 J45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J45 스탠다드 있잖아요. 스탠다드는 굉장히 팝적으로 잘 나와 있고 그리고 J45 뭐 30이나 40 뭐 이런 모델들 이제 보면은 좀 빈티지한 느낌이 맞아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 딱 중간 영역. 네, 맞아요. 교집. 소리 좋죠? 깁슨의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던한 활용도를 겸비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2 쳐볼게요. 2 가보겠습니다. 좋죠? 사실 별로 나무랄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뭐랄까 어떤 다른 브랜드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하이 확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베이스가 많아가지고 이게 막 웅장하게 나간다거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빈티지와 그 사이를 이렇게 딱 오가는 딱 맞아요. 그 중간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어떤 30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광활한 미국의 대평원 같은 맞아. 느낌이라면 이제 거기에 트랙터 추가, 비행기 추가, 약간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좀 현대적인 현대화 된 것들이 느낌이 좀 만났을 많이 때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핑거 사운드가 조금 더 빈티지하게 들리죠. 네. 예. 그죠?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E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주 듣기 좋은 예. 편안한 사운드. 푹 꼽자마자도 전혀 뭐안 사실 만졌어 아무것도. 꽂았을 때막 미들이랑 로우가 막 이만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거 맞아요. 전혀 없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못된 소리들 이제 있잖아요. 왜 깁슨이 갖고 있는 그 약간 좀힘 있는 소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전혀 농작물을 심어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자갈밭 같은 그렇죠.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나올 돌 거라고 굴러간다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사운드. 이미 다 이게 그 경작 다 개간이 된 되어 있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땅의 사운드가 그런 느껴집니다. 느낌이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 약간 곡인데. 사운드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좀그 미들이랑 로우를 조금 줄이고 하면 다시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맞아요. 여기에는 이 사운드가 너무 잘 지금 어울리기 때문에 딱 네, 그냥 맞는. 딱이라 딱히 뭐 덜어내고 네, 자시고 할게딱 없을 것 넣었을 때 사운드가 이쁘잖아요.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왜 이렇게 기타 못 치죠? 한번 안 쳐요? J45는 진짜 이번 저번에도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건 결국에는 50th 오리지널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결국에는 그 77점 50th가 나왔던 네, 거였죠. 맞아요. 예. 50th가 제일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J45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옛날에 너무 불친절한 그런 빈티지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개량된 것도 아니고 깁슨의 매력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던화된 기술력 이런 것들이 같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영역이 바로 50th J45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좋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랄까 어떤 전환점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50년대 이게. 그래서 뭐랄까 시골에서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의 시골. 시골은 시골이지만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의 시골. 그래서 느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옛날에는 그 30년대 이럴 때는 완전 돌밭이라든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페이드드니까 50년대 이제 끝났다의 느낌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다. 이지 않을까. 시작이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왔던 개발 직전의 분당 같은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네, 저는 역시 50s가 좋다. 50이 좋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7점, 77.5! 아. 네, 그때 했었던 J45 오리지널보다 0.5가 올라서 0.5. 77.5. 네, 역시 50s가 제일 좋아요. 점수가 좀 잘 나올 만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깁슨 허밍버드 페이디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허밍버드 페이디드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허밍버드도 좋죠. 좋은 기타죠. 허밍버드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배너 J45 707만원짜리 이건 커스텀샵이에요. 야우. 다음 시간에 이제 커스텀샵이 아닌 일반 페이디드 시리즈 중에서는 거의 최고가라고 봐야 되겠죠. 500에 육박하는 가격 495만원짜리 허밍버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